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비잘린티우스와 술피치우스, 세베루스를 통해서 검역주의와 수도원제도를 접하게 되는 사건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검역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들 스스로의 희생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것처럼 스스로 자신들에게 끔찍한 고통들을 강요하였습니다. 그들은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온전하고도 충분한 속죄에 대한 가르침을 손상시켰습니다. 종교적 행렬들이 형성되고, 어, 유물들이 전시되었으며, 또한 존귀하게 역임을 받고 있던 검역주의자의 무덤 앞에 향이 피워졌습니다. 어, 수도원 제도가 검역주의의 뒤를 바싹 따랐습니다. 저스틴 마트라고 이제 15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저스틴 마트는 그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초기의 배교자들 중에 매우 두드러지게 드러난 인물이었습니다. 이 저스틴 마트의 제자인 타티안이 그의 뒤를 따랐고, 타티안은 또한 알렉산드리아 교회 의 학교의 창시자 중한 사람인 어, 별을 숭배하던 클레멘트를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자, 클레멘트는 자신이 이교의 철학과 혼합된 복음을 전수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신주의에 대한 칭송을 시작하는 일은 클레멘터의 제자인 오리겐에게 넘겨졌습니다. 오리겐은 스스로 거세를 해서 자신을 불구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 수도원 제도는 기독교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기독교적 종교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이집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불교에서 온 것임이 분명합니다. 수도사들 중에는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광야에서 어두침침하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 홀로 거하는 부류였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수사로서 혼자 살지 않고 수도원이라는 공동체를 이루는 부류였습니다. 자, 교회의 최고 우두머리 외에는 그 어떤 영적 권위에도 복종하기를 거부한 그들은. 그 어떤 회중에 의해서도 움직이지 않고 오직 교황권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기동력이 강한 방대한 수의 군대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저술가들은 셀틱 기독교와 시리아 기독교의 성서훈련 학교들도 이와 같은 수도원이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학교들은 이러한 종류의 수도원들이 아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성서훈련학교의 프로그램과는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생활하였습니다. 성서훈련학교 학생들은 평생이 아닌 오직 훈련 기간에만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4년간을 보내기 위해서 집을 떠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수사들은 때를 따라 거칠례와 부복 그리고 무릎 꿇는 행위들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외형적 행위들은 교회의 제도가 점차로 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후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교황교회가 정부와 연합하는 일을 위해 길을 닦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행위들과 신약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난 다른 모든 행위들은 각 지역에 있던 이 새로운 배도에 대항하여 싸우는 일에 지도자들이 될 사람들과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게 될 사람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는 했습니다. 자 비자린티우스 어, 이전의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비자 어, 비린티우스와 비잘, 어, 그와 함께 에, 행동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비자린티우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도 있었고요. 자 이탈리아 북부의 화려한 도시 밀라노는 서방의 셀틱 기독교와 동방의 시리아 기독교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유대와 시리아에서 온선교사들이 밀라노 주변 지역에 단순하면서도 사도적인 신앙을 확실하게 새겨넣었습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는 동방에서 온 성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수많은 회의를 갖던 해합장소였습니다. 이 때문에 안디옥과 밀라노와 고래 있던, 어, 교회들의 초기 예식들이 거의 동일하였던 것입니다. 자, 수세기 동안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서 로마 교회의 성직계급 제도를 반대하지 않은 시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보금주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때로는 강하게, 어, 또한 때로는 약하게 그 제도에 대하여 반대해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릭스 박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파워포인트 보시면 됩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어 밀라노 추교 광구가 왈데인스인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적그리스도 교회로 여기던 로마 교회에 대한 그들의 반감을 더 공개적으로 표출할 수밖에 없었던 11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 독립성을 유지했던 것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어, 교회의 조직을 시작한 것 또한 유용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교회 의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신뢰를 따라서 내 스스로가 이전에 제안했던 일을 행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에는 이탈리아의 교구 광구와 로마의 교구 광구는 전혀 별개의 조직이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기,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퍼 박사는 다음의 글에서 밀라노 지역의 교회들과 로마의 교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진 이유들을 중한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코티안 알퍼스의 동쪽 지역인 이 지역은 바로 왈덴스인들의 고향이었다. 2세기에서 4세기의 박해 기간 동안 그들의 조상들이 바로 이곳에서 숨어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세상과 격리되었던 이곳에서 그들은 초기 교회가 믿고 행하였던 바로 그 교리들과 행위들을 보존하였다. 이것들은 그들이 고난과 유배를 당하면서까지도 사랑했던 것들이다. 한편 풍족하고 호화로우며 또한 강한 근세를 가진 성직자들에 의해서 그 품성이 더러, 더럽혀진 도시들과 비옥한 평지들에 가하던 부유한 사람들은 그 위대한 사도에 의해.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예언된 배도의 늪속으로 매일매일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기록들을 통해서 이교의 그런 관습들이 어떻게 섬에 들어오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자, 이교의 관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람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안에서 이교 간섭에 항거한 사람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사람은 헬비디우스 일세입니다. 그는 350년부터 42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교황권이 라틴 기독교에 새롭게 도입한 것들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반대했던 세 사람이 모두 이탈리아 북부 출신이라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이들은 누구 누구냐면 헬비디우스, 요비아누스. 그 다음에 비자린티우스였습니다. 헬비디우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가 쓴 글과 그에게 호의를 나타낸 글들은 모두 파기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이교를 가져온 저스틴 마트보다는 한 세기 반 후에, 그리고, 어, 터툴리안과 시프리안, 오리겐, 클레멘트 등과 같은 인물들보다는 적어도 한 세기 이후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저술들은 보존되어 있는 반면에 이교의 잘못된 관습을 강력히 반대한 헬비디우스의 저술들은 모두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헬비디우스는 성경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로 전수하고자 애쓴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는 제롬이 교황권의 라틴어 성경인 벌게트 이 역을 만들 때 잘못 전해져 온 헬라어 사본을 사용해 사용 어, 제롬이 쓰 쓴을 폭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만일 제롬이 헬비디우스를 탄핵하지 않았다면 헬비, 헬비디우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욱 적어졌을 것입니다. 제롬의 탄핵 내용을 보면 4세기에 소위 말하는 이단의 우두머리 중한 사람이었던 헬비디우스는 교회에서 증대되고 있던 미신적 신앙에 반대한 평신도였다. 그는 밀라노의 주교인 악센티우스의 제자였고 요비니아누스의 앞선 선구자였다라고 이제 제롬이 제 비난을 하면서 써놓은 글입니다. 자, 암브로스가 악센티우스의 후임으로 밀라노의 추교가 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때 헬비디우스가 악센티우스의 제자였다는 진술은 우리에게 상당히 폭넓고 폭넓은 고찰을 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암브로스는 그 자신이 언급한 것처럼 일곱 번째 날을 안식일로 신성시하였습니다. 안브로스는 스페인에큰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스페인 역시 토요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후에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안브로스는 또한 아비시니아 아비시니아는 어디냐면 어, 에티오피아의 옛날 이름입니다. 이 17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안식일을 준수했던 이 아베시니아의 뛰어난 지도자였던 무사엔 주교가 인도와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들을 여행한 것을 기쁜 마음으로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헬비디우스와 비잘린티우스는 사실상 동시대 인물이며 또한 둘 모두 동일한 기별을 전하였으므로 악센티우스 그리고 암브로스 헬비디우스 그리고 비질란티우스 이네 사람이 모두 안식일을 준수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려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자이 같은 사실들은 스페인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 아베시니아 지금의 에디오피아죠 그리고 인도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중국을 안식일 준수라는 고리로 함께 연결시켜 줍니다. 어, 자 도표를 보시면서 어,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가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AD 400년이 가까울 시점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흥미롭게도 교황 이노센트 1세는 이 시점에서 15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토요일 안식일의 신성성을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 날에 금식을 할 것을 명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어, 두케스는 20년 동안 밀라노 주교 광고의 수장을 지냈던 악센티우스가 어, 아시아 출신으로 그 지역에서 기독교의 시리아 지도부에 감명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제롬이 잘못 전해져 온 헬라어 사본을 사용하였다고 지적하며 그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제롬 자신도 인정한 문제입니다. 자, 금욕주의적이고 엄격한 것으로 특징 지어진 4세기의 교회 제도가 바로 제롬에게서 체현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대화를 통해서 그 제도의 가장 나쁘고 불쾌한 특성을 드러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특성들은 음침함과 신랄함, 그리고 질투, 불관용, 신성한 업무를 행하는 것들 중에 자기 자신의 표, 어, 표진에 달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가득 찬 불만, 뭐 이런 것들이 에, 그에게 습관화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들은 또한 그의 그의 모든 글과 말과 행동에서 무신코 드러났습니다. 그의 가장 큰 결점들 중에는 비판적이고 흠잡기를 좋아하는 정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 같은 정신으로 인해서 그 시대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그의 책망을 피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자, 북부 이탈리아의 널리 알려져 있는 개혁자들 중 두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비잘린티우스의 선구자였던 요비니아누스입니다. 요비니아누스는 330년부터 39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요. 그는 학문이 너무나도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식한 교황권 지지자들이었던 제롬과 암브로스와 어거스틴, 아오스투스라고도 우 하기도 하죠. 이 어거스틴이 연합공격을 펼쳤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성서적이고 역사적인 논증들을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어, 엘버튼 뉴먼은 그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제롬의 흥분된 논박들과 로마와 밀라노에서 그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제기된 소송들로 미루어 생각할 때, 어, 요빈니아누스의 한 거가 큰 흥미를 유발하였을 뿐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지지까지도 받았음을 받았음이 분명합니다. 자 비잘린티우스가 이끈 어,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요비니아누스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알수 있습니다. 어, 요비니아누스를 따르던 사람들은 알퍼스 산맥의 골짜기들의 피난처를 정하였고, 거기에서 12세기에 힘차게 다시 나타날 보금적 가르침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부짜르트는 한 박식한 프랑스 역사가 수도사들에 의해서 요비니아누스파와 바타리누스파 그러니까 바타린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알비주아파, 알비젠스에게 자행된 잔혹한 박해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비니아누스는 다른 모든 것이 같다면 결혼한 사람들의 삶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삶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간합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도 음식을 절식하는 것처럼 기히 여기신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의 침례 서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모두가 심판의 날에 동일한 상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을 가르친 것 때문에 제롬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롬은 요비니아누스가 예빔의 시시소리 또 욕지기 나는 쓰레기 그리고 마귀의 독이 든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비잘린티우스는 엄격함과 행렬과 그리고 예식을 강조하는 새로운 제도가 사람들을 특별히 행복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비잘린티우스는 당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너무나도 많은 폭동들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A.D. 366년에 다마수스가 교황으로 선출되었을 때, 로마에서 이에 대한 격렬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경쟁자가 성직에 임명된 바실리카의 문이 부서지고 그 지붕이 뜯겨져 나갔고 그 건물 자체는 불에 타버렸습니다. 또한 이 폭등의 와중에 137명의 사람들이 중밀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발레스틴 지역에서도 교회 안에서 이와 유사한 폭등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제로만 그의 서신들 중 하나에서 어, 그들의 사적인 싸움들이 마치 야만인들이 싸우는 것처럼 매우 격렬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에, 비잘린티우스와 로마 사이에 에, 어떤 불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비잘린티우스가 그의 고용주인 술피치우스에게로 돌아왔을 때 에,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편에서는 기적들을 상상하면서 흥분된 상태로 동굴에서 수도로도 달려온 트로이 주교 마르틴과 또 건전한 학문에서 우화들과 환상들로 돌아선 술피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놀라의 폴리누스는 미혹에 빠진 채 자신이 좋아하는 성인의 상 앞에 넙죽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로마의 주교인 제롬과 그의 추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잘못 전해진 사본들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헬비디우스와 복음의 단순성과 성직자들의 결혼을 옹호하고 있는 위대한 지도자 요비니우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비잘린티우스의 마지막 결단은 제롬에 대한 그의 방문을 계기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코트족과 켈트족과 프랑스, 프랑크족은 자신들이 침략을 일삼던 시대에 대한 기억과 서로 서로 간의 종교적 차이점들이 이미 다, 어, 이미 다, 종교적 차이점들은 이미 다 잊어버리고, 어, 공동체 생활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서 서로 연합되는 중에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들은 이탈라라 불리는 자신들의 라틴어 성경을, 어, 제롬이 모조에서 만든 라틴어 성경이 아닌 그 성경을 종교하게 여겼습니다. 이 성경이 이탈라라 불린 것은 그것이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아프리카, 독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쓰던 그런 교회에서 공적으로 읽혀졌던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성경은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베투스라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